소파에 앉아있는데 고양이가 당신을 발견했어요. 야옹하는 소리가 들리고 단 한 번 뛰어올라서 바로 옆으로 왔네요. 여러분의 손을 핥고 있어요. 방금 먹었던 것에서 파인애플 맛이 나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가 우리를 핥는 이유는 딱 하나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에게 해주듯이 여러분을 그루밍 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토 표시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새끼 고양이들이 냄새를 맡으며 찾아오면 여러분이 누구의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거예요. 만약 누워있을 때 고양이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고르기 시작한다면 자기들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을 때 여러분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면 이제 그만 쓰다듬으란 뜻이죠. 고양이는 뭔가를 멈추고 싶을 때 물어요. 예를 들어 손톱을 다듬어줄 때 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이제 한번 물리면 손톱 손질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야옹거리는 대신 관심을 끌기 위해 물 수도 있어요. 아마 놀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고양이가 물고는 그냥 안 놓는다면 자기 주장을 확고히 하려 하거나 위협에 대처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만약 장난감을 물고 놓지 않는다면 그 장난감을 치우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거든요. 고양이는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하기 전이나 짜증을 느낄 때 걱정스러운 낮은 톤의 야옹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를 낸다면 고양이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낮지만 달콤한 야옹은 고양이가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집에 있어서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자, 점심을 요리하는데 저 밑에 고양이가 있네요. 음식 그릇 옆에 앉아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거의 눈도 안 깜빡이고 있어요. 그릇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친구는 음식을 더 먹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눈을 잘 보세요. 눈꺼풀이 반쯤 감겨있고 천천히 눈을 몇 번 깜빡인다면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눈으로 뽀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주 좋아한다는 표시죠. 만약 음식을 어딘가에 묻기 시작한다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일 수 있으니 다른 사료를 알아보세요. 모든 걸 긁어대는 건 고양이에겐 정상적이고 본능적인 거예요. 고양이가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발과 발톱도 관리를 하는 거죠. 또 흔적과 냄새를 남김으로써 영역 표시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톱은 여러 층이 있어서 긁으면 발톱의 바깥층을 없애주고 발톱을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어요. 고양이가 입을 벌리면서 여러분을 쳐다보는 상황을 공식적으로 플레멘 반응이라고 불러요. 뭔가 냄새를 맡았는데 그 작은 코에는 냄새가 너무 복잡할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고양이들은 그 냄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입천장을 사용해요. 앉아서 좋은 책을 읽고 있을 때 고양이가 여러분 옆에 있으려고 여러분 무릎 위에서 자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고양이에게도 좋은 느낌이에요. 고양이의 잠자리는 편안함보다 따뜻한 게 더 중요해요. 고양이는 여러분을 아주 따뜻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취약한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여러분 위에서 잘 땐 고양이는 둘이 유대감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해요. 고양이는 새끼였을 때 엄마의 가슴에 들러붙곤 했거든요. 모유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여러분에게 꾹꾹이를 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게 편하다는 걸 의미해요. 아마도 기분 좋게 갸르릉거릴 거예요. 무릎 위에 있다면 머리로 여러분의 얼굴을 살짝 치거나 턱으로 여러분을 문지를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자기 것이라는 것과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죠. 어떤 고양이는 갸르릉거릴 때 침을 흘릴 수 있는데 그것도 애정을 또 다른 표시예요. 진짜로요. 하지만 갑자기 일어나서 가능한 한 그곳에서 빠르게 도망가네요. 벌레를 발견해서 쫓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남아돈 에너지를 해소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새끼 고양이들은 나이 든 고양이들보다 더 자주 이런 행동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낮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발광할 때가 되면 폭발하는 거죠. 이리 와, 아, 또 저러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비난할 순 없어요. 고양이들의 행동은 대부분 본능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야생에서 엄마 고양이는 주변에 위험이 있을 때만 음성 의사소통을 사용해요. 걱정할 것이 없다면 고양이는 조용히 있죠. 고양이들은 우리들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감정을 드러내는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 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행복할 때 뛰어다니는 것 말이에요. 그렇지만 고양이는 조금 더 기분파예요. 여러분에게 오긴 하지만 자기가 내킬 때만 오죠. 또 관심을 갈망하기도 하고요. 고양이가 여러분을 무시한 건 괜찮은데 여러분이 무시한 건 안 돼요. 여러분이 알아차려주길 바라면서 여러 곳에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키보드 위에 일부러 누워있거나 할 때 말이에요. 또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과 발 사이에 얼굴을 들이미는 것도 있죠.
여러분 옆에 누워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관심을 끌어요. 아마 지금이 껴안아주기 좋을 시간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귀를 실룩거리는 걸 봤다면 자리를 비켜주세요. 불안하고 동요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갑자기 심술을 내는 건 인간만이 아니에요. 고양이들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요. 채터링을 많이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자신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걸 의미해요. 고양이가 파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을 때도 일어났죠. 두 고양이가 서로를 우습게 쳐다보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 꼬리가 실룩거리는데 점점 더 빨라지다가 동생에게 달려들었네요. 이 행동은 고양이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먹이를 노릴 때와 같이 집중해 있고 신났다는 걸 의미해요. 집에서는 단지 놀고 싶다는 뜻이지만요. 꼬리를 곧게 하고 여러분에게 온다는 건 흥분된 상태란 뜻이에요. 보통 이렇게 안 걷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대요. 꼬리가 낮게 있다면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지어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부드럽게 행동하고 놀라지 않게 조심하세요. 고양이가 씹어선 안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 먹을 수 없는 식물이나 플라스틱, 심지어 금속도 가끔 씹는다면 수의사에게 데려가는 게 좋아요. 모든 고양이에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단지 호기심에서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카운터 끝에 유리잔이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그 옆으로 뛰어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해요. 다음 장면은 바닥에 깨진 유리가 있네요. 이건 아마도 이들의 자연 탐험가 본능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고양이는 물체와 그들의 특성을 시험하기 위해 발을 사용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쳐다보고 있는 걸 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관심을 끌 다른 방법일 수 있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사생활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과 같이 가려고 할 테니까요. 야, 화장실은 고양이에게 놀이공원이에요. 수건, 양탄자, 장난감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있고요. 몇 분 동안 둘이서만 있을 거라서 고양이도 여러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어요. 뭐 대부분은요.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놀아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고양이들은 싱크대에 몸을 말아넣는 걸 좋아하고 가끔 수돗물도 홀짝 먹기도 하죠. 고양이의 본능은 멈춰있는 물을 피하라고 하거든요. 야생에서 물웅덩이보다 흐르는 물줄기를 더 신뢰합니다. 수돗물은 고양이 친구들에게 더 신선할 뿐만 아니라 맛도 더 좋아요. 만약 방금 택배를 받아서 열었는데 아무데서나 상자가 굴러다닌다면 기회를 잡는 건 고양이 거예요. 고양이들은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보호받는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낮잠이 올 때 더 그래요. 상대는 또 열을 반사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게 더 편안하죠. 그런데 집 고양이들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자나 치타같이 큰 고양이들도 좁은 곳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고양이과는 크기에 상관없이 속으로는 다 똑같아요. 진짜예요.